네,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입니다. 야, 진짜? 일단 제가 네.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차준환 선수는 8살에 피겨를 배우기 시작해서 15살의 나이에 4회전 점프에 성공. 이게 이제 아니 15살에 4회전 점프를 성공했어요? 네, 아마 그때쯤. 첫 번째 점프를 이제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 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 회전을 딱 성공했을 때 느낌이 좀 오던가요? 좋은 느낌이? 아무래도 느낌이 왔죠. 아 이거는 랜딩 잘 되겠다. 아 오늘 뭔가. 근데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선수들이 돌아서 딱 착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빙판하고 붙는 느낌이 그쵸, 들 때가 있어요. 쫙 하고. 예. 네. 네. 그 느낌 보면은 저들도 막 소름이 돋거든요, 진짜. 요번 그 숏 프로그램 음악이 팬분들이 그 좀 추천해 주신 음악이라고. 작년에 이 안무를 만들러 가기 전에 이제 도저히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 팬분들이 약간 메시지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 이제 음악 그런 추천하는 거들 넣어 주셨는데 거기서 딱 그 음악을 찾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음악과 이제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좀 곡을 찾았어요. 참 또 팬도 참 진짜 대단하세요. 네.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말 완벽하게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 와, 이 한 곡을 위해서 6개월이요? 제가 지난 시즌 프로그램을 짜서 4월 달에 짜가지고 이제 올림픽까지 왔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본 그 작품이 그 4월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4월에 창작을 시작했다. 이야, 야 그냥 그 곡 하나에 그냥 1년이 가네요. 야, 그럼 이 곡을 한 몇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굉장히 그냥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짜러 갈 때는 비행기에서 자는데도 들었어요. 아, 진짜 거의 그 저 이 곡을 작곡하신 분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제 그 프리 경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점프였죠. 4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트러블 하다가 아, 근데 이게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아프지 않았습니까? 엉덩이 뽀개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니까.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선수들은 그런 걸 뭐 벌떡 일어나서 하시니까 괜찮은가? 그럼 지금은 괜찮아? 지금요? 지금도 좀 아파요? 아 그러니까 경기한 지 좀 꽤 지났는데도 안 아플 수가 없죠. 아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나머지 연기를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사실 넘어지고 조금 화가 났어요. 아 왜요? 그냥 너무 연습 때 좀 잘 성공했던 점프이기도 해서 조금 화가 났는데 지금의 실수보단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크고 또 그걸 더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게 세계적인 선수랑 달라. 근데 그 남은 동작들과 기술들은 다 완벽하게 잘, 완벽하게 좋아했죠. 예. 특히 차준환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네네. 이게 이나바워라는 기술. 아,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번에 차준환 선수의 애칭을 지어줬는데 이나바워가 너무 아름다워서 준나바워. 아. 어떻습니까, 준나바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가 특색 있네요. 준나바워. 아까 그러니까 너무 그 동작이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저 차준환 선수가 머리를 확 휘날리면서. 그 뭐 옷도 또 약간 왕자님 같은 옷을 입고 약간 그 진짜 표정부터 모든 게 그 얼음 위에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한 장면. 예. 굉장히 좀 이게 점프하고 그랬더니 이 관객 입장에서도 좀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관객도 뭔가 녹는. 녹는 그런 느낌. 네. 이게 차준환 선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참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 진짜. 예? 이게 또 의상까지 또 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딱 어우러지니까 약간 그 디즈니 왕자님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빙판 위에서 약간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요. 네. 그동안 저 입었던 의상도 좀 화제가 됐는데 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준비했군요, 네. 우리 조셉이. 어우, 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아, 멋있어. 이야. 아.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이런 거 좀 약간 의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다 이런 거 저런 거 표정. 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같아요.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저런 표정 아무나 한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죠? 그렇죠.
형 저 좀 저요? 네. 요 좀 약간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어, 예, 약간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 아련한 느낌이요. 진짜요? 누구 쫓아갔다가 못 쫓아간 느낌이요. 1차 선발전 직전이었는데 진짜 쇼트 경기 뭐 이틀 전이었는데 자려고 누워서 엉덩이를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는데 골반뼈에 뭐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물 찬 건가?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 찼더라고.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타박상을 해서 그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물로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을 빼도 물이 그만큼 다시 차요. 계속 물 빼고 압박 붕대로 감고 스케이트 타고 풀려면 다시 차오르니까 또 병원 가서 물 빼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부상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제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더 강하게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이 상황에 빠져 있는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얼른 나와서 더 활기차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해외 갈 때 내가 이건 빼놓지 않는다 하는 뭐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에너지바를 이거는 약간 루틴이에요. 시합 때 항상 에너지바를 하나를 꼭 먹는. 뭐 예를 들면 시합이 뭐 오후 6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그걸 이제 조금씩 6시까지 먹어요. 아니 솔직히 에너지바 먹으려면 금방 먹는 그걸 조금씩 먹어요? 한 입 먹고 또 이제 운동하다가 몸풀다 약간 좀 아 좀 허기가 진다 또 한 입 먹고 또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하루 안에 다 못 먹고 놔둘 때도 있어요. 밥만 그럼, 먹을 때도 그럼 그 다음날 먹어요? 뭐 그러든지 해야죠. 아니 에너지바를 그 요만한 거를 무슨 그거를 그걸 꼭 다 먹... 시합 때마다 그렇게 루틴? 그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니죠. 아 조세!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지금 그러면 또 전국에서 또 다 지금 에너지바 보내신다고 난리. 아니 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관중석에서 막 인형 이런 거 오잖아요. 에너지바를 이제. 에너지바. 아 서준환 선수의 클린 연기 정말 반갑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평소에 이제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야. 차준호 선수가 뭐 하나 갖고 못 먹겠어요. 먹으려면 뭐 몇 개도 먹지 지금. 한참 먹을 텐데. 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네. 진짜. 평소에도 저는 항상 피겨 스케이트 하시는 차준호 분이 차준호 선수 맞죠? 이거 쌍땅뽕 나오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안 가. 이거 하나만 궁금해요. 치킨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 치킨을 네. 드셨을 줄 알았는데. 치킨은 더 잘해야 되니까. 치킨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요 눈빛은 뭔가 아 이제 나를 너무 좋아하지만 연락을 줘. 콜미 give me a call baby baby. 나는 준비돼 있다. 네 나는 준비돼 있다. I'm ready. 예. 치킨 사회전 준비돼. 예. 치킨 사회전. 이거 차준환 선수 나오면 일단 저 예상되는 그림이 그렇죠. 닭다리 두 개가 부딪히면서 가루 날리고 예, 날면서 닭이 피리리. 예. 그게 이제 오버랩으로 차준환 그렇죠, 선수와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콘텐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피겨스케이트는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왜냐면 이게 또 점프를 하시고 하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몸이 가볍고 하면 또 점프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소금도 안 치워 드신다고? 네, 원래 한 5, 6년간 소금도 안 치워 먹었었는데 네. 또 들리는 얘기하면 운동선수니까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염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아, 소금 살짝. 아, 요즘 쳐. 살짝. 아, 요즘 쳐요. 살짝 뿌려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은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선수 생활을 8살 때 하셨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몇 년째입니까, 벌써? 지금 벌써 13년 정도. 그렇죠, 13년. 네. 그 13년을 나름의 그 식단 관리와 그 훈련과.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힘들어요. 꾸준히. 이게 와. 진짜 얼마나 힘들어. 사실 피겨스케이팅 하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밥 먹듯이 저는 그냥 링크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서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아, 그냥. 차준환 선수가 아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이게 네. 이제 초코 과자 우유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사극까지 요즘 화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최근 본인 아역 시절 영상 어떻게 좀 다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조금 뜨더라고요. 요즘 되게 많이 뜨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차준환 선수의 모습이 이제 아역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장기가 어떻게 보면 화면에 다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좀 다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습량도 엄청 났을 것 같은데 보통 그 훈련하면 주말에는 좀 쉽니까? 일요일 날만 이제 링크장에서 온아이스 훈련은 안 하고 대신 좀 혼자서 뭐 달리기라던가 뭐 이런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그쵸 아 이게 차준환 선수 이게 손도 좀 보면 뭐 이, 여기가 이게 굳은살이 네 이게 스케이트끈 맨날 묶고 하다 보니까 굳은살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땡기니까? 이게 이제 땡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맨날 쓸려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아 네네. 여기 아 여기가 특히 여기가 그러 여기는 또 왜 이것도 끈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 당길 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아 네, 보니까. 여기는 여기에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네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신발 이 저 스케이트 끈을 얼마나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도 그냥 묶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세게 그러니까 세게 꽉 꽉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일상, 그러니까 평범하게 좀 지내는 일상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신 다른 것들을 얻은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더 온전히 잘 느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만약 일주일 동안 훈련 안 해도 되는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쉬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그 준하 선수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저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뭐 이렇게 뭐 치맥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단백질 바를. 쪼개쪼개 하루에서 먹는데도 요만큼이 남는다는데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안했던 게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훈련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던 시간이 없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많이 놀러 간 분들이 잘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약속 잡아서 아 어디 가서 뭐 먹지? 하면은 많이 다녀본 분이 그렇죠. 야 그러면 오늘은 여길 가자 차준환 선수에게 지금 혹시 우리 그 저 저녁 식사 하러 어디 갈 거면 어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세요? 제가요? 네, 네. 저희 집 오실래요? 그러니까 아, 못한다니까 아 저, 가도 돼요? 예를 들면 좀 예를 들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올림픽까지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차근차근 또 여태까지 한 대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통 그 피겨 선수의 어떤 예, 전성기로 볼 수 있는 그 나이는 한 몇 살인가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 좀 정도 초중반? 아, 네. 근데 오래 하는 선수들은 뭐 20대 후반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종목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한참 가장 절정이고 전성기인 그 나이가 사실 막 길 수 없잖아요 한정 그렇죠. 예,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진짜 모든 것들을 쏟아 넣어서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보면은 뭔가 그 경기의 그 모습이 예. 네. 아,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진짜. When all the stars begin to shine. 사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잘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노력을 하는 선수 같은데 그러니까 무언가 저는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지 또 하나를 완성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훈련에 쏟아부었고 그 노력을 들인 시간들이 되게 천천히 나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성기가 보통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저만의 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계속 발전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You know. There are no more questions. 내가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은 땡땡땡이다. 뭐뭐뭐다. 올림픽 정신이요? 즐기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그 올림픽에 나와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사실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좀 늘상 메달을 못 따면 선수들이 그쵸. 막 크으, 예, 뭐 본인 스스로 막 고개를 숙이고 아 진짜 그럴 때 진짜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예, 선수들 잘못한 게 아닌데. 아 그럼요,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 자체를 이 어떤 그 중압감과 긴장감을 나름 즐기면서. 예, 이런 게 참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올림픽을 예전보다 더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네. 예, 너무 우리가 메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좀 돼가는 것 같아서 참 맞아요. 기쁩니다. 네, 네, 네. 사실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너무 힘든 순간도 많았고 사실 좋아하면 더 힘들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스케이팅을 너무 좋아했고 좋아하고 있고 또 스케이팅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듦도 커지만 더 커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웃으면서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더 웃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